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데일리입니다. 또 3,000피 이탈, 경기 민감주 저가 매수 기회. 올 초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린 지 두 달도 안 돼 지수는 다시 2,000대로 회귀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금리 인상에 민감해 있는 상황에서 그간 상승폭이 컸던 국내 증시의 조정 강도가 세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마침 중화권 주식시장에서 일회성 악재가 발생해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조정이 더 진행되더라도 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여러 부담감 속에서 다시 코스피가 3,000선을 내줬습니다. 미국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요. 네네. 또 때아닌 홍콩의 악재가 있었는데요. 3,000포인트가 무너졌죠. 그렇습니다. 그 종가 기준으로 3,000선이 떨어졌던, 밑으로 떨어졌던 게 지난달 29일. 거래 16거래일 만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이유를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는 개인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그 압박감을 이제 개인들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해 주셨죠. 홍콩의 거래 인지세 인상에 대한 부분. 그 주식거래세의 종전 0.1%에서 0.13%, 그러니까 0.03%포인트 인상한다고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 증시에 영향을 줬고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영향을 줬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고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은 뭐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언이 뭐 현지 시간은 23일이니까 없었다라는 게 이제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좀 더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원했었는데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는 바로 그 다음 날, 한마디로 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보면 24일이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이제 어제 밤이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좀 더 비둘기 완화적인 어떤 목소리를 냈죠.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3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오랜 시간을 걸릴 수 있다, 이거였는데 어젯밤에는 3년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제시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비둘기적인, 완화적인, 통화 완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 심리가 미치면서 이제는 다우지수도 오르게 되고요. 그 영향이 또 우리나라의 오늘 주식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이러한 영향들이 좀 미쳤었고요.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급락에 따른 이러한 어떤 관련주들이 약간 흔들리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내렸던,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시간의 거래에서 또 기관 쪽에서 매도폭을 또 줄이기도 했고요. 양대 시장 어제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로 결국에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매도가 좀 많았는데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더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또 외국인 기관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또 심상치는 않습니다. 뭐 미중 갈등 이야기도 있고 또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간다고 하는데 유동성을 좀 회수하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어서 아시아 증시 동반 급락이 어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화권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 유동성 회수의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GDP 상승률, 상승률이 사실 그 G7 안에서 중국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실 굉장히 그 경제가 잘 돌아갔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른 나라다 먼저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이제 어제 흘러나왔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맞서서 모기지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홍콩의 그 증권거래세를 높이겠다는 이슈까지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일 것 같다.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 이슈가 뭐 장기적으로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홍콩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에 영향 미치는 거는 너무나 사실 작거든요. 규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단기적인 영향으로 미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연초부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중국의 단기 금리나 유동성 회수 조치에 대해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은
또 확실하고 이것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그 텐트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쨌든 뭐 금리 안 올라가요. 예, 미국에서는 안 올린대요. 그런데 어떤 조그만 이런 유동성을 조금 해소하는 움직임들을 통해서 좀 발작을 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죠. 네. 네, 왜냐하면 2013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테이퍼 텐트럼 그러니까 긴축 발작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조정이 좀 크게 왔었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 2013년도에 이제 버냉키 연준 의장이었죠. 왕적 완화를 종료하는 데 자산 매입 규모를 이제는 축소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채권 금리의 이제 상승하는 사태가 이뤄지면서 주식시장 이제 악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들이 네.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도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뭐 지금처럼 뭐 버냉키 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파월 의장이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당분간 3년 동안은 금리의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읽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긴축 발작에 대한 강도 높은 긴축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근데 경제라는 게 항상 살아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경기가 좋아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가 순환이 되고 일상생활으로 빠르게 돌아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금리 상승이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압박을 가능성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3년 안에는 금리가 무조건 동결이야. 이렇게 보기에는 시장에서는 좀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보내고 있다. 하지만은 어제의 목소리가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산 매입 자체를 규모를 줄인다는 것. 네. 예, 뭐 긴축으로 아예 이제 뭐 완전히 금리 인상으로 완전히 가는 건 아니지만 긴축으로 돌아선다라는 네. 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네. 금리의 텐트럼이 일어났던 2013년의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연말 연초에 우리 장이 글로벌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또 급등에 따른 부담감도 있었고요. 심리도 좀 위축되는 움직임들을 최근 이어지고 있어서 이걸 좀 되살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면은 박스권의 움직임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의 조정 장세가 왜 일어났을까라고 네. 본다면은 역시나 첫 번째로는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네. 뭐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전망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아젠다를 꺼내들었었는데 역시나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압박했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따른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억눌렸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의 영향을 꾸준히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좀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 증권업계에서는 이제는 지수 등락폭이 2%가 오르가 내렸다 장중에 2%가 넘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변동폭이 크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2%가 넘었던 것을 봤을 때 올해 들어와서 36거래일 중에서 2% 변동률이 넘었던 게 22일입니다. 61%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우리 올해 들어와서 장중에 하루 만에 2% 고점과 저점을 찍었던 게 3분의 2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올해 들어서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상이냐? 작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지난해 봤을 때에 24% 정도만이 이러한 변동폭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정말로 야 주가의 그 변동폭이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주식 투자자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역시나 그러한 이유로는 역시나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백신 도입에 작년에 정말 환호를 했었는데 이제는 백신의 효과도 좀 잘 보고 경기가 고르게 다 회복이 됐을 때 이후의 조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난이도가 확실히 좀 올라간 시장이고요. 이 속에서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듯이 심리와 좀 반대로 팔아야 할 때 사고 맞습니다. 사야 할 때 파는 그런 네. 건 하진 말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3월장의 전망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네. 사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새로운 아젠다를 좀 꺼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세금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다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각국 정부가 이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또한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라는 것은요, 풀기도 하지만요, 많이 풀었으면 또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 화수분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계속적으로 나가면 끌어들여야 되는데 역시나 뭐 재정 지출이 늘렸으면 다시 끌어들일 때는 세수 인상이에요. 세금을 인상해서 그를 메꾸게 되는데 각국 정부가 지금 세금 인상에 대한 아젠다를 꺼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이슈였죠. 이제 홍콩에 대한 세금 인상에 대한 네. 부분. 각국 정부가 세금 인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유동성의 축소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서 자산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유가 중앙정부가 봤을 때 가장 손쉽게 세수를 빨리 올리는 거는 투자자산에 대한 세금 인상입니다. 그게 가장 손쉽고 빠르거든요. 역시나 우리나라도 그러한 추세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이미 뭐 개인 투자들 많이 느끼셨죠.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세금 인상에 대한 세수 확보에 대한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한 네.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한 투자자분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일리를 보시면서요, 이제 모니터링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들어갈 때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빠져 나올 때, 아니면 지켜볼 때를 이제는 잘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데일리의 각종 정보를 보면서, 좋은 정보를 보면서 모니터링도 해보는 것도 좋은 네. 투자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약간만 조금만 더 드린다면 네네. 투자 전략에서 투자 전략 포인트로 한 가지만 좀 제시를 해주세요.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매매 전략에서의 투자 포인트. 역시나 그 네. 기술주보다는 이제 가치주다. 네. 왜 그러냐면 세금이 인상된다 그러면은 그동안 기술주들이 많이 뛰었던 게 저금리 기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종목들이 대형주 중에서 이제 기술주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세수가 인상되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게 뻔해요.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기술주보다는 이제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번 연도의 투자의 전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세금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퍼진다 그러면 역시나 가치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수급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투자할 때 좋은 현명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 기업들에 대한 세금 이슈는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이죠. 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각국의 세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